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영어 성경에는 A man after my own heart. My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 after. 바로 뒤에 쫓아가는, 바로 뒤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 바로 뒤에 따라가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좌하면 나도 좌하고 하나님이 우하면 나도 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여러분, 그는 내가 그를 통해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내가 그를 통해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한마디로 이것저것 복잡하게 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히 그런 순종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육신하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이 구속사적인 여정을 보면요,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 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예수님은 철저히 절기에 맞게 그 구속사적인 역사를 행하셨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절저히 본질상 하나님과 동체시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바로 뒤에서 애프터 쫓아다녀 하셨다. 죽기까지 복종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이렇듯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메시지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그저 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꿈꾸십니까? 다른 환경, 자격 이런 거 물론 열심히 준비해야죠. 그러나 After my own heart. 얼마나 마음의 결을 같이 하여.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죠. 하나님이 감동 주시죠. 그러면 따지지 않고 작은 것부터, 예, 저곳으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예, 이것을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